알고 보면 진짜로 대단한 푸드,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C와 K, 섬유질, 철분, 칼륨 등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피부 건강을 촉진시켜주며 항염 및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브로콜리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브로콜리에 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문제를 가진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식단에 적절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간단한 브로콜리 요리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재료는 신선한 브로콜리 한 송이,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가 필요해요. 먼저 브로콜리를 작게 자르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23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브로콜리를 넣고 중불로 볶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맛을 맞추고 5분 정도 더 볶아주면 간단한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됩니다. 이 브로콜리 요리는 밥 반찬으로도 매우 좋고 가벼운 다이어트 요리로도 딱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